안녕하세요. 대신당 송선생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갑진년을 또 맞이한 소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소띠분들 또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?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띠분들 성향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. 우리 소띠분들이 굉장히 우직해요. 그리고 정직하고, 그리고 일손이 좀 바빠요.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고, 이분들이 좀내 몸을 헌신을 많이 해야 돼. 희생을 한다?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죠.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노력파도 많고 욕심보다도 좀 근검성실해야 돼. 좀 내려놔야 돼, 이분들은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좀 내려놓고 사셔야 돼. 작년에는 뭐든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성과가 있었어요. 노력하지 않는데 돈이 들어온다고요?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야. 엄마 하면 자식이 돈을 준다든가 남편이 갑자기 꽁돈을 너무 준다든가. 좋은 거 아니에요? 작년에 그렇게 이제 내가 원래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돈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렇게 생기는 해운년이었어요. 가만히 있어 누가 저기 가서도 뭐 잊어버렸던 돈이 생긴다던가 뭐 이렇게 누가 옷을 사입으라고 자꾸 돈 그것도 자꾸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. 금전운이 있으니까 이제 공짜가 많았던 해운년인데 올해 갑진년에는 내가 움직여야지 돈이 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. 그래서 올해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한테 안 갖다 준다? 네 조금 아쉽지만 올해는 움직여야 돼요. 원래 내 팔자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지 성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래야 이제 재물도 좀더 쌓이고 창고에 저장이 되는 해운년이에요.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돼. 그래야 쌓여요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하던 일을 조금 더 이제 지루해 하지 마시고 견뎌보세요. 그러다 보면 좀더 지나면 이제 아 내가 지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잘했지라는 그런 성과가 나오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지치고 그러신데 그런 쪽에서 조금 견뎌보시다 보면은 내가 그래도 잘 버텨가지고 저 집은 문 닫았는데 우리 집은 괜찮네. 역시 나는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이야라는 그 노력파인 거에 실망하지 않는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소띠분들 갑진년에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게또 있잖아요. 올해는 문서 계약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사인하는 거. 네, 그리고 이동할 때 조금 자리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. 왜 근데 이동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자리인데 내가 가면 폭망이야. 진짜요? 가격도 싸고. 근데 그거 안 맞아. 왜냐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제어 말고요. 개개인마다 갈수 있는 방향이 있고 못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. 그 방향 컨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게 얘기예요. 선생님들이 방향을 되게 좀 중요시들 많이들 여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쵸? 이 방향이 진짜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이 영향도가 진짜 무시를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그쵸? 우리가 바닷가에 배 띄울 때 배가 떠서 돋피잖아요? 돋폈을 때 바람 부는 방향으로 펴야지 이렇게 쭉잘 날아가죠. 그거랑 같은 역할이에요. 내가 부는 방향 쪽으로 돛을 펴야지 쭉 나가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? 배가 안 나가죠? 분명히 맞겠네요.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재물이 모여들고 여기저기서 공짜가 많이 생겼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. 두 걸음 갈 거, 네 걸음 가셔야 되고, 네 걸음 갈 거, 여섯 걸음 가시면 곳간이 분명히 채워집니다.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들다고 너무 움츠러드시지 마시고요. 노력하신 만큼 성과는 반드시 있으시니까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. 소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